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휴가 끝나고 지금 촬영 복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약간 어색한데요. 오늘은 세포라에서 작년 12월에 홀리데이 컬렉션 나온 제품들 몇 개를 직구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1월달에 휴가였다 보니까 이제 와서야 오픈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제품으로 사실 이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오늘 귀걸이랑 약간 깔맞춤해서 뭔가 레이스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아이 메이크업까지 제품들 리뷰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해볼까요? 뿅! 자, 그러면 일단 너무 쌩얼 상태니까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좀 어두운 톤의 컨실러, 이거 투쿨포스쿨 건데 무난무난하더라고요. 늘상 설명하는 거지만 제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거 천연 다크서클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런 데가 상대적으로 피부보다 어둡기 때문에 비슷한 색깔로 먼저 이런 거를 커버를 해줘요. 그래야 나중에 파데 발랐을 때 회색기가 안 돌더라고요. 이런 데도 참 착색이 많아요. 지금 점점 이 피부랑 되게 색깔이 닮아가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이 과정이. 턱에도 조금 발라줍니다. 반반 비교해보시면 컨실러만으로 되게 많이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쪽은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부터는 파운데이션. 오늘은 쿠션 쓸게요. 제가 좋아하는 슈에무라, 요만큼 한 0.5톤 정도 피부를 전반적으로 밝혀줄 거예요. 어우, 빛나네 피부가. 간단한 컨투어링 작업만 하고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보도록 할 거예요. 컨투어링은 요 정도면 되겠네요. 저 이마 삼각존 없애버렸어요. 되게 고민하고 있는데 의외로 간단하게 집 앞에 있는 네일샵에서 왁싱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왁스를 바르고 빽 뽑았어. 그런데 삼각존 없어졌어. 근데 약간 부자연스럽긴 해요, 여기가. 여기 키위 털들이 잠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집에 가서 핀셋으로 하나하나 뽑으면 모근을 구경할 수가 있어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15,000원이었어요, 15,000원. 아, 15,000원의 행복을 왜 28년 동안 못 났나 몰라. 코컨을 해줄게요. 저 요즘 눈썹 밑에 여기 많이 잡아요. 여기를 딱 잡으면 눈썹 자체도 약간 볼륨감 있어 보이고, 오히려 여기를 하면은 저는 코가 너무 길어 보이더라고요. 요즘 왜 이렇게 또 동안의 맛이 들렸는지, 언니가 29살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코가 좀 짧아요, 어려 보이거든. 자, 이제부터 홀리데이 컬렉션을 세포라에서 주문을 했는데요. 그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 거예요. 엄청나게 오래 기다렸어요, 얘네가. 첫 번째 아이템. 야, 오늘 내 옷이랑 너무 잘 맞지 않냐? 고딕 양식을 컨셉으로 되게 블랙, 뭐 타투 그런 게 컨셉이야.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얘는 뭐냐면 생시너 아이섀도우 팔레트, 팔레트 드 파르브스입니다. 요거 시너가 또 제 이름과 아주 비슷해서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너란 뜻은 범죄자란 뜻입니다. 그 생은 성스러운, 성스러운과 또 신어, 죄를 지은 신님, 두 개가 합쳐진 팔레트예요. 열어볼까요? 예뻐! 솔직히 오늘 컨셉이랑 너무 잘 맞지 않니? 자, 열어볼까요? 이건 솔직히 작품 아니냐? 캣본디는 뭐 발색은 거의 뭐 보장드리고요. 너무 세게 나와서 블렌딩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발색이 세서 발색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블랙! 캣본디 블랙 발색은 오! 의외로 약합니다. 다음, 파란색. 오, 와우. 너무 예쁜 파랑이다, 이거는. 이걸 눈에 바르면? 좀 예쁠 것 같은데. 잠깐만, 귀걸이랑 좀 어울리지 않냐? 이걸로 화장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다음에는 연두색. 밀착되는 느낌보다는 약간 파스텔 느낌이 나네요. 서글서글해요, 서글서글. 그 다음에 레드. 확실히 쉬머들이 발색이 밀착력이 좋아요. 얘네들은 약간 뜨는 느낌인데 얘는 그냥 확 붙어버려. 그 다음에 완전 또 글리터 초록. 펌팔이네? 이것도 완전 예쁜데? 지금 이 굴곡에 따른 이 빛이 보이나요? 자, 다음은 매트한 보라색. 얘도 약간 가루날림이 있지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친구예요. 얘는 가루가 많이 날리네. 이런 색깔은 제가 또 싫어하는 색깔이라서 관심이 없고요. 아, 이쪽이 시너였네, 시너. 범죄자들, 역시 신님을 위한 색깔입니다. 여기가 생이에요. 생은 조금 더 성스러운 느낌인데 생 화이트가 맨 위에 있는데요. 왜 이렇게 예뻐? 생에 대한 나의 편견을 깨버렸어요, 방금. 이게 뭐야? 진짜 예쁘잖아? 나 그냥 화이트인 줄 알았는데 골드가 들어있어. 지금 골드로 보이죠? 야, 이거 지금 애교살 발라야 돼. 이거 애교살 발라야 돼. 지금 발라야 돼. 당장 필요해, 당장. 약간 가루를 펴바르는 게 톤이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느낌? 티도 안 나죠? 그러면 일단 매트부터 갑시다. 매트가 몇 개 없네요, 여기는. 이거 되게 분필 같다. 아멘. 그 다음에 밥티즘. 밥티즘 한번 궁금해서 검색해봐야겠다. 세례. 자, 밥티즘은 약간 핑크기가 있는 분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네요. 다음은 크루시픽스. 진짜 어려워. 이거 자꾸 공부하게 된다니까, 이게 자꾸. 십자가. 자, 십자가에 대한 발색. 십자가는 나무라서 이런 느낌인가요? 되게 파우더가
발색은 잘 안 되는데 되게 매끈매끈하네요. 약간 오히려 약간 메이크업 포에버 그 HD 파우더 만지는 느낌? 아 너무 재밌는데? 오늘 영어 공부 이렇게 다 하나하나 발색 안 하려고 했는데 영어 공부 시간이 재밌어서 어떡하죠? 예쁜 색깔 하나 있다 여기 Sacred Heart. 오 예뻐 예뻐 예뻐. 요런 색깔은 또 약간 블러셔로 써도 예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Heaven, 천국. 아 천국에 가면 이렇게 은을 볼 수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아 더 어려운 단어야. Sanctuary, 성령. 아 예뻐. 오 완전 내 스타일이야. 뭐야 나 생 아니고 나 신어인데 왜 이런 게 예뻐. Sanctuary, 성령. 예쁘네요. 찰리스는 뭐죠? 찰리스? 성작을 거행할 때 성찬용 포도주를 담는 잔이에요. 어 예뻐. 어 예뻐. 어 완전 이거 두 개 완전 내 스타일. 지금 내 머리 색깔 똑같은 것 같아. 그치? 캐서드랄! 대성당이란 뜻에. 우와 이건 처음 보는 느낌의 색깔이다. 가톨릭 성당이고요. Immaculate. What's Immaculate? 더럽지 않은. 오 이것도 약간 골드를 갖고 있는 되게 특이한 색이네요. 요런 카키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일단 캣본디의 생시너 팔레트였습니다. 다음! 일리리아 후다 뷰티 언니입니다. 이 언니. 자, 이 언니에 대해 잠깐 설명하자면 이 언니는 이제 두바이에서 이제 메이크업 브랜드가 대박이 났죠. 이 제가 또 두바이란 곳에 전에 한번 가봤는데 두바이가 메이크업 장사가 엄청 잘 된대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어쨌든 눈밖에 노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눈 화장을 엄청 세게 하더라고. 눈도 워낙 크시잖아요 그분들이. 속눈썹, 뭐 아이섀도우, 뭐 글램 메이크업 이런 게 엄청나게 잘 되는 곳이 바로 두바이 아랍입니다. 디저트 더스크 팔레트입니다. 사막의 먼지 팔레트. 하, 이런 감성. 저는 이 화장품에서 감성을 읽어요.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패키지가 중요하죠. 여기 뭐라고 써있는지, 이 언니 얼굴이 얼마나 예쁘게 프린트가 됐는지, 여기에 이제 또 음각을 얼마나 설치를 했는지. 디저트 더스크 팔레트 열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 이런 게 하나 들어있어요. 이것도 멋있어. 시그니처예요, 이 눈이. 속눈썹도 제가 후다뷰티 몇 개 썼었는데 그것도 다 눈이 그려져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안 좋은 점이 이 코스모라는 얘가 진짜 청키하고 굵은 글리터인데 제 영상 어쩔 수 없이 아루 가루가 나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아마 앞으로 떨어뜨리면 이게 턱 떨어질걸? 잘 보관해야 돼요, 얘는. 여기 데절트 샌드 있고요. 사막의 모래, 머스크, 에덴, 엠버, 블러드문, 로열, 자폼, 블라이징. 네, 지금 좀 어려운 단어가 많아서 제가 모르겠는데 한 번씩 검색을 해주면 좋죠. 자 그러면 트와일라이트라는 이름의 이 보라 색깔 우리 곽토리가 좀 좋아할 것 같은데 어머난 와 이거는 하이라이트로 써야 되겠는데? 이게 빛에 대한 반응이 되게 좋네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보라색. 이 보라색이 참 이게 발색이 어려운 것 같아. 요런 느낌. 그 다음에 쉬머. 그 옆에 있는 쉬머가 오히려 발색이 더 좋네요. 그래서 요런 느낌. 요거 예쁘네요 요거. 그 다음에 이 부서지는 코스모의 발색이 궁금하실 텐데 얘는 지진 일어나는 거 보이세요? 지진? 발라봐. 바르면 와 거의 반짝이풀이에요. 반짝이풀. 이렇게 강력한데 이게 전혀 블렌딩이란 개념이 없어요 이 친구는. 이게 바른다기보다는 올려야 되는 그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이렇게 컷크리즈 하고 나서 올리더라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색깔 하나 더 있네요. 요거가 레트로 그레이드라는 컬러인데 얘는 문지르면은 아까랑 비슷한데 조금 더 레드가 있는 투톤 섀도우예요. 요런 느낌? 확실히 후다뷰티는 좀 붉은 계열을 좋아하는 것 같아. 또 예쁜 거 한번 발색해볼게요. 블러드문. 와 아유 정말 피의 달. 블러드문이고요. 터키시 딜라이트. 터키시 딜라이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메탈릭한 발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이거 괜찮네. 엔젤릭 요런 느낌? 우유 우유 골드 핑크. 이렇게 보면 얼핏 골드로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보면 또 핑크로 보여. 그러네? 핑크 골드 골드 핑크 요런 느낌? 쉬머들이 전반적으로 발색이 되게 좋네요. 매트도 뭐 이런 느낌으로 매트 발색이 있고요. 뭐 요런 느낌? 얜 당근을 갈아 넣은 색깔. 가장 진해 보이는 녀석은 요런 느낌. 발색이 찰진 우리 후다 언니의 팔레트였어요. 자 그럼 간단하게 후다 뷰티에 대한 발색을 마쳤고요. 자 그럼 다음 친구로 넘어가 볼까요? 자 타르트 하이 퍼포먼스 뉴트럴. 되게 두꺼운 팔레트인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볼게요. 타르트도 요즘 굉장히 아이섀도우 잘 만들어서 원래는 컨실러 쪽이 좀 유명했다가 최근에는 섀도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 냄새도 안 나요. 이겁니다. 오 어떻게 너무 예뻐. 열어볼까? 와, 초콜릿 냄새 너무 좋아. 초콜릿 여기는 뭐죠? 오
약간 컨투어라기엔 조금 채도가 높지만 어쨌든 컨투어 겸 브론징하는 친구들과 블러쉬와 그리고 하이라이터 그리고 온갖 아름다운 데일리 색조들이 들어있어요. 전 이런 화장품을 좋아해요. 보통 팬분들이나 아니면 뭐 브랜드 미팅 갔을 때 신님은 어떤 브랜드 좋아해요? 어떤 화장품 좋아해요? 물어보는데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이런 거요. 이런 거. 한정판! 엄청나게 막 예쁜 거 들어있는 거. 그냥 우리나라 브랜드도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등치 큰 거. 제가 등치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등치 큰 걸 좋아해요. 이 하이라이터 한번 발라보자. 하이라이터. 생각보다 되게 입자가 곱네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날려나? 뭐 바른 것 같지가 않아요. 뭐가 발라졌나요? 아주 자연스럽네요. 아니야 발라줘. 되게 자연스러워. 스스로를 설득하는 거죠. 아니야 발라줘. 아 되게 세팅 광을 내네요. 라뮤꺼 언니가 좋아하는 자연스러운 광이에요. 이마. 오 괜찮은데? 여기 광이 되게 미세하게 아름답네요. 블러셔를 한번 발라볼까요? 조금 더 연한 컬러를 써보도록 하죠. 오 세네.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거 잘못 바르면 상처 같지 않아? 약간 상처 난 것 같지 않아 얼굴에? 아니야? 응? 예뻐? 예뻐. 예쁘다 말해. 되게... 대충 말하지 마. 진짜 예뻐. 아니야 나 이 색깔 안 어울리잖아 지금. 그냥 넘어갈래요. 마지막에 어울리지 않으면 덮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매트 발색과 쉬머 발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머 발색 괜찮죠? 매우 강한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강하면 보통 가루 날림이 되게 심한데 얘는 좀 붙네요. 메탈릭 광이고요. 하이라이터로 써도 예쁠 것 같네. 이거 눈썹에 써도 되겠는데? 오 쎄쎄쎄 보여?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저는 눈썹 하이라이터. 눈썹 하이라이터 하기에 약간 너무 투머치 옐로우 느낌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쓸 게 이거밖에 없네요. 이렇게 발랐고 그 다음에 매트 발색 한번 볼게요. 얘 회색. 매트 발색도 손에서 굉장히 괜찮고요. 약간 가루 날림이 보이네요. 이렇게 매트 발색 잘 안 보이네. 좀 더 진한 매트 한번 발라볼게요. 오씨 그러니까 이런 게 발색이 센 게 좋은데 블렌딩을 못하면 엄청 지금도 뭉치잖아요. 쓰기가 좀 어려워요. 눈 밑에 떨어지면 그대로 다크서클이 돼요. 그 다음에 쉬머인데 조금 어두운 쉬머는 발색이 어떨지 한번 볼게요. 오 발색 아주 좋아요. 이런 것도 발색이 엄청 세고 완전 이상한 컬러도 얘는 좀 발색이 약하다. 얘 왜 이러냐. 이게 아마 피그먼트마다 특색이 좀 다를 거야. 이런 느낌으로 발립니다. 여기서는 하이라이터를 썼으니까 넘어가고요. 하나 남았어. 아 슬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내가 산 건가? 이거 주문을 딴 사람이 해가지고 이거 바이올렛 보스 인퓨즈드 윗 조조바 오일. 이게 뭐야? 이거 뜯어봐야겠는데. 처음 이거 너 안 시켰는데. 이거 뭐야 이거 또. 기억났어. 뭐 때문에 니코리가 이거 추천해줬던 것 같은데. 이거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되게 예쁘다고. 그래서 이게 바이올렛 버스 프로 아이섀도우 타우프 노치입니다. 얘는 산 이유가 너무 제 스타일인 뉴트럴 그레이 브라운들이 너무 많아서 샀어요. 예쁘죠? 내가 다 좋아하는 거 이걸로만 나 화장할 수 있어 맨날. 이름들은 특이하지 않네요. VIP, 월드 클래스, 엑스트라, 슈프림? 슈프림 빨간색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쉬머 발색 한번 해볼게요. 쉬머 굉장한 걸 발색이 지금 되게 연한 색이라서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굉장하네요. 약간 VIP 가루날림도 그닥 없고 약간 색깔이 더 연하게 발색되네요. 지금 얘랑 얘 보여드렸는데 약간 이런 느낌인데 생각보다 되게 연한데? 그럼 제일 진한 거 뭐 진한 건 진하네요. 요런 느낌. 광이 더 부드러워요. 후다 뷰티보다 더 약간 메탈릭에서 조금 더 힘을 뺀 느낌? 이제 매트들을 한번 볼게요. 밝은 매트부터 갑시다. 퍼스트 클래스. 약간 가루날림이 조금 있는데 그래도 고급진 풍성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런 느낌. 제가 딱 좋아하는 색깔들이에요. 솔직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들이잖아 다. 토프, 회갈색의 정석. 요런 느낌. 완전 하얀 색깔도 보면은 바로바로 잘 돼요. 그래 나는 여기에 쉬머들이 더 예쁘네. 자 요렇게 네 가지 팔레트를 이번에 주문을 했는데요. 뭘로 화장을 해볼까요? 캣본디. 아 캣본디 하면 세질 것 같은데. 진짜 블루로 한번 포인트 해볼까? 블루 포인트? 한번 발라볼게요. 얘는 단독 발색이 간지인 것 같아요. 와우. 어차피 나 덮여서 보이지도 않아 눈꺼풀이. 이게 훨씬 더 올려줘야 돼. 근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눈을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뜨지 솔직히 활동하면서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 좀 갖고 와. 그건 거기다 놔. 약간 이런 느낌 할 때 이제 눈이 살짝 파란색을 바른 느낌 보일 때 정말 그 사람이 되게 화장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알지? 그래서 이렇게 눈 떴을 때 안 보이더라도 많이 바르진 않아요. 너무 많이 바르면 또 이게 좀 징그럽거든. 이렇게 발라놓고 앞뒤로 블렌딩을 다른 컬러로 해볼게요. 앞뒤로 뭘로 하지? 약간 회색으로 가자. 회색. 가루 날림이 좀 많이 심하네요. 브러쉬를 갖다 대니까. 이럴 때는 꼭 브러쉬 안에서 가루를 부셔서 잘 넣어주고요. 근데 이런 블루 계열 화장이 어려운 게 나중에 번지면 100% 푸른 다크서클로 보이기 때문에 블루 계열 화장은 조심해서 해야 돼요. 신비
파란색 한 번 더 찍어줄게요. 와, 블루로 화장한 거는 극혐 메이크업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좀 쇠브러쉬 큰 걸로 블렌딩을 좀 자연스럽게 이 회색이랑 잘 어울리도록 이런 느낌? 뷰러를 해주고 그립니다. 그래가지고 벌써 눈이 되게 선명해졌네요. 그다음에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아이라인을 그릴게요. 섀도우가 잘 보이려면은 아이라인을 최대한 얇게 그려야 돼요. 너무 두껍게 다 덮어버리니까. 눈꼬리를 그렸습니다. 반대쪽도 빨리 그려볼까요? 다음은 눈썹을 대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앞머리가 있으니까 요런 느낌으로 눈썹을 그렸고요. 눈을 바짝 뜨면 안 보이는데 눈을 이렇게 살짝 내리깔면 블루가 진짜 미친 것처럼 잘 보이는 그런 느낌이 되었죠. 솔직히 마스카라랑 속눈썹까지 붙이면 더 예뻐질 건데 엄청 빨리 한번 붙여볼까요? 자, 이렇게 속눈썹 붙였고요. 다음은 마스카라 해볼게요. 마스카라는 여기 아까 들어있었던 녀석을 사용을 해볼까요? 이거 나쁘지 않았는데 이거 되게 파이버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타르트 이거 마스카라 괜찮아. 라이츠 카메라 래시스라는 마스카라인데요. 쓸만합니다. 예쁘잖아. 언더도 발라야지. 아, 언더래시도 길었으면 좋겠다. 저 언더가 없거든요. 자, 이렇게 눈화장 갑자기 래쉬를 탁 붙이니까 더 매력적인 눈이 됐네요. 솔직히 야, 이렇게 매치하니까 되게 괜찮네. 귀걸이 따로 화장하기. 여기 립은 뭘 바르면 예쁠까? 블랙, 레드, 블루, 블루. 머리부터 발끝까지 블루 어때요? 발망. 여러분들 제 리뷰 보셨죠? 이거를 바르면 이제 그냥 아 근데 원래는 누드가 더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안 바라볼 수 없지 않을까요? 파랑이 미친 자. 원래 포인트도 하나만 있어야 멋있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블루가 되면 그냥 바다 인간이 되는 거죠. 아, 포세이돈 메이크업. 이 색깔이 또 제가 되게 예쁘다고 칭찬했던 바로 그 색깔입니다. 포세이돈 메이크업 완성. 아 진짜 이 파란색 너무 예쁘다. 솔직히 이 셋 중에 하나 포인트만 없어도 괜찮을 뻔했는데 너무 셋 다 블루니까 근데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어때 규정? 이런 여자 소개팅 나갔는데 나왔어. 거기에 네 옷 빌려줄래? 잠깐 갑자기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PD님의 옷까지 여기다 더하면 그냥 파란색은 이 세상에서 내 거다. 오, 예쁘지 않냐? 안녕하세요, 블루입니다. 톤톱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보라색이잖아. 배경도 마음에 안 들어. 핑크색이잖아. 난 블루를 원한다고. 자, 오늘 리뷰하는 날이었는데요. 지금 정신차리니까 포세이돈이 됐어요. 역시 저는 산으로 가는 게 취미거든요. 아니지, 저는 바다로 가는 게 취미예요. 포세이돈이거든요. 포세이돈은 떠나보겠습니다. 자, 방금 무슨 일 있었죠? 방금 포세이돈 신께서 왔다 가셨나요? 아니죠? 블루 포인트가 너무 많으니까 누드 어떨까요? 누드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감성적. 왜 이렇게 입 주변이 파랗죠? 예쁘다 색깔. 원래 예뻤어.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야 이거. 예쁘네. 예쁘다. 네, 이렇게 오늘 미국에서 사온 제포라 직구템 네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신님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신님 오늘 포세이돈을 본 것 같아요. 신님 포세이돈이랑 결혼하세요. 뭐 이런 거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바이바이. 포세이돈. 아, 왜 이래? 신들렸어? 아, 진짜. 아, 왜 이래? 포세이돈은 어디? 포세이돈 뭐 어디 있다는 거야? 포세이돈으로 가자. 바다로 떠나자 이것들아. 바이바이.